되는 걸 어떡해? 회사에서 긴장 좀 하세요. 네? 알았어. 자꾸 집 같아서. 아니 뭐가 집 같은데? 아니 복수 씨 옆에 있지. 차 시장님 내 형님이지. 분위기가 자꾸 가족적이 돼서 막 헷갈려. 아이고 참. 아이고 못 말린다 진짜. 빨리 가자 지변아. 응? 아 뭐야 이거? 어 오늘 점심 시간에 집에 와서 차 갖고 왔어. 야 무슨 차를 두 대씩이나 갖고 날라 그래? 그럼 어떡해. 나 외근 나갈 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. 그럼 외근 나갈 때만 가지고 다니는 거다. 알았어? 알았어. 그럼 오늘은 같이 가니까 내 차 타고 가자. 아! 야, 빨리 타!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일하시는데 잠깐 좀 도와드려야지. 알았어! 자, 출발! 출발! 아, 빨리 와. 장사 시작이겠다. 어, 가자. 아버지, 할머니, 저희 왔습니다. 잘 왔어요. 어, 소리야. 왔냐? 예. 수고하. 금방 옷갈아 입고 도와드릴게요. 네. 저녁은? 예, 예. 네, 아직 안 먹었어요.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옷갈아 입고 저녁 먹고 나와. 아, 그래도 돼요, 어머니? 문제, 네가 뭘 얼마나 도와줬다 그래? 아유, 왜 그러세요, 어머니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나와. 여기 니들 아니래 도와줄 사람 있어. 도와줄 사람 누구요? 야, 그럼 족발 대짜하고 소주 한 병 드리면 되죠? 예, 어? 감사합니다. 오빠! 어, 미진아. 아니, 형님. 어, 매주 왔어? 예. 네. 네.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, 그게. 예. 나 원망하지 마. 나 아무리 안 된다고 말려도 네 오빠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야. 오빠! 뭐야? 네 오빠가 족발을 나르고 있어? 그래. 엄마 나 오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. 밥 먹다가 뭐해? 빨리 밥 안 먹어. 아니 그 녀석이 거기 왜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? 내 말이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삼촌 더 주세요. 예 갑니다. 아 여기 소주도 더 주고요. 예 갑니다. 좀만 기다리세요. 저기 사촌 총각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봐요. 아, 왜요? 그 애들 이제 왔으니까 저녁 먹고 나오면 되니까 사진총을 그만 가봐요. 아, 저 좀만 더 도와드리고 갈게요. 어차피 저기 이 작가님 일어나시면 얼굴도 좀 보고. 어머니 아시면 얼마나 기막히겠어요. 그럼 우리 꼴은 뭐가 돼요. 사등 부려먹는다고 흉보실 거 아니에요. 저희 엄마 안 그러실걸요. 미진이 도와준다고 좋아하실걸요. 이거 어차피 다 미진이가 해야 할 일 제가 하는 거잖아요. 아니 사진총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가봐. 아, 가봐요. 아이고 형님도 안 주세요. 예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내비도 지동색 구슬 까먹은 것 같은데 좀 봐줘. 애가 기특하잖아. 하루 종일 저 글만 쓰고 잠만 자는 우리 뽕내미도 훨씬 나는데 뭘 그래. 아우 당신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해. 사준집에서 알면 우리 보러 뭐라 그러겠어요. 아, 어떡해. 보내도 제가 안 간다는데. 어떻게 족발 맛있어요? 아 진짜 아닌데. 뭘 들었네 이게 틀네. 기가 막혀서. 어, 왜 그래? 이 자식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어디 있는데? 족발집에 있답니다. 아 미진이 시댁이요. 아니 거긴 왜 가 있어?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. 말로는 미진이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저 혼자 신나서 쟁반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답니다. 뭐야? 아니 걔 왜 그래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휴, 참 기가 막혀서. 죽으라고 딸 자식, 아들 자식 키워놨더니 하나는 아예 호적까지 파가지고 들어가 살고 하나는 허구한 날 죽치고 앉아있더니 이제는 서빙까지 해? 아이고, 기 막혀. 아이고, 기 막혀. 내 큰놈의 족발집 징그럽다 징그럽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. 아니, 우리 집 애들은 왜 지들 좋은 집 놔두고 최대 거기가 있는 거예요? 예? 아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정말.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. 야, 가만 놔둬라. 예 쌈장 쌈장. 예 쌈장 갑니다. 갑니다. 자 형 성장 여보세요. 새우젓 어디에요? 따라 새우젓. 어 좋아. 안녕하세요.
선생님 너무하시지 않니? 소영 언니랑 이혼하고 생장 결혼 안 할 사람처럼 그렇게 쭈그리고 다니더니 이제는 새로 결혼한 부인까지 병원으로 불러내니 남자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고 선생님이 너무한 거냐? 다 사모님이 나서서 벌린 일이라던데 뭐. 김 간호사 내쫓은 것도 사모님, 지금 부인 나서서 점 찍은 것도 사모님이래. 나도 들었어. 지금 부인이 대학 총장집 딸이라며? 그렇다나 봐. 이제야 끼리끼리 수준이 맞는다 이거네. 그래도 고 선생님은 소영 언니 못 잊는다 그러던데. 무슨 소리야? 최 간호사님한테 툭하면 소영 언니에게 물어본대. 잘 살고 있냐고. 뭐 진짜? 하긴 두 사람이 보통 사랑하는 사이였어야지.